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음트럭입니다. 또 뭐에 손을 대신 거예요? 제가 이게 뭐예요 도대체? 오지랖이 좀 넓어서 도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처음 보죠. 펌프예요? 네. 아닙니다. 준설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특이하죠. 네. 처음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거는 길에서도 잘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언제 볼 수 있냐? 딱 이맘때. 언제? 물난리 났을 때. 물난리 났을 때 출동해야 되는 차.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차량입니다. 진짜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차량 자체는 노브스 13년식이고 390마력입니다. 주행거리가 13년식인데 3600km밖에 안 뛰었어요. 실주행이요? 3600km야. 실주행입니다. 네, 3600km고 탱크 용량이 굉장히 크게 허가난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준설차가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는데 얘는 습식 차량입니다. 건식이나 습식은 솔직히 일반 분들은 뭐 아실 필요도 없으세요. 네. 습식은 말 그대로 하수구가 막혔을 때 물과 이물질들을 같이 뽑아내는 거고요. 건식은 물은 밖으로 배출해버리고 안에 슬러지들만 이제 그 탱크 안으로 모아놓은 차량인데 이 차량은 습식입니다. 물과 슬러지를 같이 그냥 다 빨아 제끼는 겁니다. 네, 차량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신차 출고 그대로 도장면을 가지고 있어요. 예, 네. 뭐 하나 손댄 게 없습니다. 근데 외판 보세요. 그냥 새 차 그대로죠. 그러니까요. 네. 자, 타이어 한번 보세요. 타이어 그냥 100%. 네. 이건 타이어가 아닌 것 같아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휠. 와, 13년식인데요? 13년식의 마이너스 휠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못 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냥 돈을 달라야 되는 차입니다. 그리고 일반 특정 차들은 다 들어가 있죠. 이 유압 탱크가 다 들어가 있는데, 유압 탱크 보세요. 저 뭐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실내에서 보관했고 관리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네. 아, 비 맞은 적이 거의 없겠네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식이 없죠. 아, 네. 진짜 깨끗하다. 진짜 깨끗하잖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작동은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컨트롤 박스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냥 새 거 느낌 나지 않아요? 스티커도 안 되는데요? 네. 그냥 신차 그대로고요. 여기 보시면은 유압류도 여기에 보여요. 근데 유압류 때깔 한번 보세요. 네. 법인업체에서 이렇게 관리를 잘했던 차량입니다. 네.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얘 어디서 많이 보셨나요? 저상형 덤프에서 안테나 실린더로 많이 그쵸, 보셨죠? 그쵸, 그쵸. 네. 큰 덤프나 네. 저상 덤프. 왜냐하면 탱크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안테나 실린더가 달려있는데 안테나 실린더 다 뽑아놨어요. 어떻습니까? 와, 하부도 진짜 깨끗하다. 진짜 깨끗하죠? 예. 네. 여기 일반 철판이야 어쩔 수 없죠. 저희 뭐 신차 출고해도 뭐 1, 2년만 되더라도 이렇게 되는데. 근데 네. 뭐 페인트만 올라왔지. 네. 뭐 부식은 거의 없어. 네, 말 그대로 진짜 페인트만 올라와 있던 차량이에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짱짱합니다. 예. 네. 짱짱합니다. 기가 막혀요. 지금 하부도 한번 보세요. 이런 차 보신 적 있나요? 진짜? 아, 너무 깨끗한 것 같아. 와, 그냥 신차 그대로. 이거 뭐 하부 도색이나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와, 그러니까요. 엄청 네. 깨끗한데. 호스 라인들도 그렇고. 네. 거기다가 공구함도 그대로. 아, 적재함들이구나. 네, 이건 공구함이에요.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뒷바퀴 다. 아, 어마무시하다. 그냥 새거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네. 와. 탱크 상태 한번 보시죠. 이렇게 탱크 안에 저희가 볼 일이 별로 없는데 요 차는 가능합니다. 탱크 한번 보십시오. 와. 그냥 새 차 그대로 아닙니까? 와. 네. 지금 보시면은 이 탱크 안으로 슬러지랑 물을 다 흡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큰 배관을 통해서 다 흡입을 하고 반대로 배출은 이쪽에서 반대편에서 배출시켜도 되고 이렇게 덤핑을 해서 뚜껑 열어서 배출해도 상관없습니다. 아... 네. 이런 준설 차량, 이걸 준설 차량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이거는 저희가 매입한 차량은 아니에요. 네. 왜냐면은, 저희 구독자님께서 이 준설차 한번 팔아달라고 연락이 오셔서 이렇게 저희가 상사로 입고 시켜놓은 다음에 지금 하는 거고요. 차량 컨디션을 봤을 때 처음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차량 컨디션이 너무 좋고 시연을 해주시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이 차 입고 시켜놨고요. 이게 가장 큰 메리트가 뭐냐면 지금 이거를 신차를 뽑게 되시면은 당연히 좋겠죠. 더 세월이 뭐 기술력이 더 발달해서 좋을 수는 있으나 어쨌든 다른 크게 뭐 기술이 필요한 차량이 아니에요. 사실 어떤 차량이냐면 그냥 말 그대로 탱크 안에 이 하수구에 있는 슬러지와 물을 흡입하여갖고 탱크에 보관해갖고 버리는 차량인데 흔한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일당이 어마어마합니다. 얘가 한번 출동하면. 예. 그리고 이 차량이 신차로 뽑게 되면 3억 6천 정도예요. 특장까지. 와. 3억 6천. 어마어마하죠, 금액이. 와, 장난 아닌데요. 네. 근데 이 차 진짜 금액도 정말 좋습니다. 예. 그리고 차주분이 약속했어요. 혹시라도 만약에 이게 장비 작동이 하지 않았을 때는 AS 오케이 뭐 다 해주겠다. 하지만 제가 다 보고 왔는데 특장 같이 가서 손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 차 아닙니까? 담배 핀 것도 없어. 엄청 깨끗해. 이 컨트롤 박스 한번 보십시오. 진짜 제가 컨트롤 박스 한번 찍어봐 드리면 컨디션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그냥 새 거 그대로고요. 시동 한번 켜봐 드릴게요. 보이시나요? 3621km. 네. 지금 요 소리는 PTO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아, 엔진음도 굉장히 좋네요.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준설차고요. 대우 노부스 차량에 390마력 차량에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 습식 차량입니다. 네, 건식 아니에요. 습식입니다. 물과 슬러지를 같이 빨아다니는 습식 차량이고 실주행 거리 3600km 실주행입니다. 36000도 아닌 3600km. 그리고 실내 보관도 계속했고 여태까지 업체에서 관리를 꾸준하게 해줬던 차량입니다. 차 보시면은 그냥 느끼실 거예요. 관리했던 차량인지 안 했던 차량인지. 네. 그러니까 한번 이 차량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괜히 엄한 데 가서 비싸게 주고 사지 마시고 이 차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게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